안녕하세요. WDFE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이제 도형 관련된 응용 문제 35번 보도록 합시다. 35번. 35번. 아랫변의 길이가 10cm,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자, 아랫변의 길이가 6cm야. 다음에 높이가 아랫변이 10이네요. 쏘리. 아랫변의 길이가 10cm고요. 높이가 6인 사다리꼴. 대충 그릴게. 사다리꼴.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 사다리꼴. 사다리꼴은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죠. 그렇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 높이가 얼마래요? 높이가 6cm래요. 그렇죠? 6. 입변이 10, 높이가 6이다. 그렇죠? 이것의 넓이가 45 이상이 되도록 할 때에 입변의 길이는 몇 cm로 해야 되는가 이건데. 그렇죠? 입변의 길이를 x라고 하자. x라고 한 다음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사다리꼴에 넓이 공식을 알아야겠어요. 넓이 공식. 그렇죠? 넓이 공식 적어줄까요? 다음과 같은 예는요. 2분의 1 밑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요. 여기. 이게 바로 넓이 공식이죠. 다시 한번. 자, 한글로 써줄까? 한글로 써줄까? 자, 사다리꼴의 넓이 S는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밑변 입변 곱하기 높이다. 그쵸? 이거다. 그쵸? 됐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요. 다 선수과정 QR로 선생님이요. 찍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교재에는요. 그쵸? 얘가 증명 같은 거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시고 일단 요것만 가지고 씩 세워봅시다. 자, 우리가 찾는 지금 넓이가 얼마입니까? 넓이가 45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니까 자, 우리가 찾는 넓이 갈까요? 넓이는요.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밑변 더해주면 x 더하기 10 이렇게 돼요. 그렇죠? x 플러스 10 곱하기 높이 얼마? 높이는요? 6이죠. 6 이렇게. 이게 넓인데 넓이가 45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요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공식의 증명은 해당 QR을 보도록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산수 약분 3이에요. 약분 15예요. 그렇죠? 따라 계산하면은 x는 얼마다? 25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렇죠? x가 25보단 크거나 같다는데 근데 윗변의 길이는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얼마입니까? 예. 다시 잘못했네. 쏘리. 2하고요. 3. 얼마죠? 3 15죠. 넘기면 5네요. 이렇게 해서 10변 5가 되겠죠? 따라서 5cm 이상. 따라서 윗변은요. 5cm 이상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윗변의 길이 중에서 가장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는 걸 썼으니까요. 뭡니까? 예.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따라서 35번 문제는 뭡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어? 뭐 아는 학생 그냥 아는 거고 모르는 학생 지금 암기하세요. 일단 암기. S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해서 어? 높이를 곱한 다음에 얼마입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반띵 2분의 1이야. 그렇죠? 그래요. 증명 과정은 해당 QR에서 살피시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지금 문제 2분의 1 곱하기 윗변은 모른다 X 밑변 곱하기 높이 U 약분하고요. 3도 약분해주면 얼마입니까? 15 10 넘기면 X는 5 이상 따라서 X가 5cm 이상이어야지만이 넓이가 45 이상 되겠다. 그렇죠? 됐죠? 자 이번 QR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